진짜 다니면서 뭐 누가 욕하거나 이런 거 마스크 써서 잘 모르나? 등짝 맞은 적 없어요? 없어요. 아, 혹시? 그냥 목소리로 이제 알아보시더라고요. 아, 마스크를 써도 자꾸 이제 뭐 혹시 이렇게 하면 아니에요. 등짝 맞을까 봐. 이름도 너무 좋은 사람 같기도 하고. 드라마에서 아예 아니구나. 아 드라마 진짜 예를 들어 둘 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주변에 더 나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나마 덜 나빠 보이는 거지. 그렇지. 아내가 김소연 씨가 최고의 악역인데 진짜 그 눈 보면 약간 그 화면인데도 약간 눈을 무서워, 피해. 시청자 내가 눈을 피한다니까. 이게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지금 김소연 씨 실제는 어때요? 진짜 무섭죠. 일단 촬영할 때는 뭐 이분이 날 죽이겠구나. 눈빛 진짜 무서워겠더라고. 진짜 실제도 무섭죠 눈빛. 아니 그 여리여리한 그런 가녀린 몸에서 진짜 엄청난 기운이 쏟아져 나와. 근데 이제 컷 딱 외치고 나면 진짜 어머 종훈 어머 윤철 아우 이렇게 되게 살갑게 사라지다. 컷 떨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요. 정말 너무 착하고 제가 현장에서 봐왔던 어떤 여배우보다도 착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그럼 뭐, 이지아 누나나 예. 유진 누나는 못 됐다는 어떤 여자들보다도 그래요 착해요. 이지아 유진도 착해요. 이지아 유진도 착한데 김소연 씨 착해요. 예를 들어 역할을 그런 걸 맡다 보니 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반대다라는 얘기시잖아요. 예. 아 그동안과 다르구나 완전히.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 이걸 봐요. 근데 보다 보면 다른 드라마에 갑자기 막 싸워 막 다 깨부시고 갑자기 어떤 때 멜로로 갔다가 뭐 치정으로 갔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막 변화무쌍하더라고 드라마가. 그래서 5분만 놓치면 내용을 아니, 그 따라가요. 액션 씬 같은 거 할 때 안 다쳤어요? 어때요 그거? 네 근데 뭐 현장에 이제 전문적인 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뭐 특별히 위험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건 좀 있어요. 제가 뭐 액션 스쿨 11기로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액션 스쿨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쪽이 액션 스쿨 액션 스쿨 왜 누가 봐도 손이랑 이런 게 누가 봐도 액션인데 오히려 느낌은 이쪽이 액션 스쿨 이분은 이제 입만 사신 스타일이고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액션 스쿨을 다녔어요. 네네네. 졸업을 했죠. 졸업을 하고 이제 언젠가 한번 내가 이렇게 뭔가 써먹을 어떤 액션 한번 쓸 때. 이번에 제대로 써먹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아쉬운 건 뭐였냐면 태규 형이 저를 업어치게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테이블에 팍 떨어졌어야 되는데 소파에 떨어진 게 좀 약하다. 네, 아쉬워. 야 도망쳐. 야 도망쳐. 테이블 떨어져서 테이블이 팍 깨지는 약간 그 액션. 네네네 네.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 아, 이게 연기를 진짜 잘하는 거군요. 극 중에서 싸움 제일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두드려 맞아요. 아 그래? 네. 그 중에서 제일 못해? 이게 최악이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여리여리한 이미지라 유진 씨 앉는 장면도 그럼 약간 좀. 너무 깃털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너무 깃털이었고요. 반대로 본인이니까 본인이 근육이 있다 이거예요. 본인이 세다 이거지. 본인이 세다 이거야. 기다려. 두기 형은